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에서 A, B, C, C 모듈입니다. 그 중에서 이코노미 부분이죠. 주소는 economy.openac.ai 경제 모듈이죠. 교육도시의 경제 관련 모듈들을 여기서 다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뭘 작성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이코노미가 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경제학 지식이 좀 있어야지 코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갖춘 개발자가 진행하는들의 참여들의 참여로 진행이 되고, 요거는 교육도시의 GDP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거죠. GDP 성장률 and 성장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장률을 관리한다. GDP 성장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시는 AI 제주 AI 교육도시죠, 그죠? AI 교육도시의 GDP 목표치는 US 달러입니다. US 달러로 10만 불. 이에 10만 불을 달성하는. 5년 이내에 그렇게 할. 도시 출범 5년 이내. 5년 이내. 도시 교육 도시가 건설되고 난 뒤로부터 5년 이내에 USD 달러로 10만 불의 GDP를 달성하는 것이 교육 도시의 경제 목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거죠. 자동화죠. 자동화. 자동화라고 하면은 로보틱스 기술이고. 그리고 이걸 이노베이션 부분인데 혁신입니다. 혁신. 삶의 방식을 혁신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동을 가장 노동 자원을 최적 배치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도시의 총 가치 생산을 최대화할 것인가. 이것이 요 이코노미 모듈입니다. 그걸 여기서 코딩을 합니다. 경제도 이제 코딩을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여기서 도시 경제를 코딩해 나가게 될 겁니다. 어떻게 코딩하는 것인지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를 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인 지식이 좀 탄탄해야 됩니다. 교양 경제학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거시 경제, 미시 경제에 대해서 좀 매닥점 정도는 공부를 했을 정도로 한 분들이 코딩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USD 10만 불을 정확히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은밀하게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